보고 싶은 애들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그 전에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이렇게 정을 나누던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만날 수 없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왜 떠나게 됐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싶고 격려도 해주고 싶고. 저희가 목적이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그 북쪽에서 살던 친구들이 한국에 왔다가 영국으로 간 친구들, 그 친구들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과연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네,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네. 영국 정부에서 네. 최근에 영국, 자기네 영국에다가 난민 신청하고 있는 한 탈북자들 450여 명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우리 정부한테 요청을 해온 거야, 공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거기 자기네 지문을 찍을 거 아니야. 그 네. 지문을 우리한테 보여줘서 우리 정부가 그걸 우리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남한을 거쳐온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우리가 가서 자칫 잘못해서 네. 우리의 방문 자체가 우리 그 얘네들한테 또 저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의 의도하고 다르게 네.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고 많이 복잡하다 지금. 이번 여행이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 모든 점에서. 저는 만나고 싶은데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저를 회피하거나 만남을 거절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영국에 간 친구들 목적도 그 뭐 꿈을 다 있겠지만 영어 때문에 저는 다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친구들 못지않게 영어를 배우려면 일단은 저는 한국을 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이 아닌 그 다른 외지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고생이야, 나는 너무 좋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향수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뭐 북한을 떠나고 한국을 떠나고 해서 다른 외지에 나가 있는데 그 친구들 보면 일단 반가울 것 같긴 해요. 반갑고 나보다 영어 잘할 것 같고.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너면은 탈북이잖아. 근데 여기를 딱 넘어는 순간 얘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고향을 등지는 거고 조국을 등지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여기 딱 넘어감과 동시에 중국에서는 밀입국자고 불법 뭐 이거 체류 뭐 내지는 이걸로 가는 거죠. 그리고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난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로 가다가 이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으로 딱 오면은 요 대방동에 있는 그 대성공사에서 간첩인지 아닌지에 대한 걸로 이제 또 조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조사가 끝나면 하나원으로 가죠. 하나원으로 가면 갑자기 이제 또 교육생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또 배워야 되고 여기에 적응해야 될 사람으로. 그리고 그 두 달 교육이 끝나면 그 다음은 또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세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한 18, 20살 애가 한 3, 4년 사이에 자기의 신분이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바뀌면서 그 신분에 따라서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이게 정말 별의별 그게 있다는 거죠. 내가 살면서 기뻤던 순간은 그게 없었던 것 같아.
어렸을 적에 제일 살던 마을에서 다 알아주니까 그때 제일 기뻤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제일 기뻤던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요새 제일 고민되는 일은 뭘 찾아야 되겠는데 어떤 걸 찾아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그래갖고 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17살 때인가? 그때 16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17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우리 형제가 3형제 됐어요. 저까지 제가 맞이됐거든요. 숙박소를 하는데 그 과들을 데려다 뵀는데 그런데 보내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있으면서 배고프니까 거기서 앓다가서 죽었거든요. 막내 동생이. 그 후 내가 중국에 다니다가 다시 남동생 데리고 중국 들어오려고 그렇게 계획 짜고 있었는데 글쎄 어느 날 그 차 사고로 또 둘째가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저도 인간이니까 너무 많이 섭섭했어요. 누구나 그렇듯이 많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많이 이제 방황하게 될 텐데 그럴 때 한 번쯤 나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슬쩍이라도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제일 컸어요. 내가 온다 그랬잖아. 어? 내가 온다 그랬지. 상현 선생님은 이제 문화인류학을 전공하시는 분이고요. 세네타교가 가장 힘들었던 초반 시기에 1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고 그 힘겨운 시기를 같이 해주고 이제 다시 공부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다시 영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참 저랑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세네타교에서 아이들과도 깊은 인연이 있고 런던이 좋은 점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그걸 꼽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너도 이방인 나도 이방인. 그러니까 뭐가 서로 다 똑같은 거 외로운 거 알고 상황이 어떤지 비슷비슷한 걸 아니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으로서 한 곳에 산다는 그게 아니까 그런 이해감이랄까 그런 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할 수 있다. 공감대가 형성이 예. 되니까 예. 서로 편안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안 통한다는 것에 답답함보다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편하니까 그렇죠.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겠네. 이제 북한 분들이 오셔서 발은 어떤 나무, 제가 본 어떤 나무들보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직업 찾으려고 너무너무 노력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센터에서, 제가 있는 센터에서도 탈북난민 칭찬이 자자해요. 왜냐면 다른 분 사람들은 이미 왔을 때 벌써 이런 사람들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벌써 커뮤니티가 있는 데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 사람들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한국 커뮤니티, 남한 커뮤니티에 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세요. 심지어는 뭐 나 이제부터 일하니까 세금 내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와 정말 북한분 대단하다.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예, 아침에 맑으면 밤에 비 온다느니 뭐 오늘 그런 것도 없잖아. 아 예. 이제 아주 해가 난 날이 아니면 그냥 대충 비 온다 그러면 틀릴 수가 없어. 대충 비가 항상 와. 그냥 접종 그 마침.
사실 그 뭐 원하건 원치 않든 간에 고향을 떠나온 거죠. 그 친척들하고 헤어지게 되고 더 가슴 아픈 거는 부모하고도 헤어져서 혼자서 오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좋은 집과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가족들이 그립고 또 죄책감이 든다고 합니다. 네. 이 낯선 남한 사회에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가 좀 필요하겠다. 네. 예,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이제 네.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 우리 허투야 우리. 너 허투야 내 내가 같이 건너. 이야, 이거 옛날 생각나네. 아, 진짜. 우리 고향이었다. 이야, 이야, 대단합니다, 이거. 이거 국가, 우리 북한 생각나는 거야. 와. 이거 뭐지, 형님? 아, 복 많이 받으세요. 콜라, 사이다? 사이다. 형님은 빨리 술 먹어야 되는데. 요 테이블에 사이다 한 병 하고요. 요 테이블에 콜라 한 병 하고. 한 병 주세요. 무슨 술이야 무슨 술은? 알았어 형, 하나 먹게요. 학교에서 무슨 술이야? 지금 도로파 먹는 거지. 자, 북한에 가면 장군님. 아, 진짜 내일에 미치겠다. 북한에 그거 하자. 북한에 가면 그것도 괜찮아. 북한에 가면 장군님도 있고. 북한에 가면 장군님도 있고 꽃제비도 있고. 북한에 가면 공을 막 쌓시키는 거네. 야, 그 맞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못해, 못해. 하지 마. 이럽다 괜찮아. 꽃제비 타고 팀. 여러분이 지금 나는 선생님 좀 속상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말투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말투가 좀 쪽팔린다고 그래가지고 남한 애들이랑 얘기도 좀 안 하고. 비슷하대요, 뭐. 남한 말로. 일종의 건 사투리죠? 아, 뭐 그래요. 딱 다른데 말하는 게. 한국 사람이랑 틀면 될 때 막 첫님이면은 막 되게 그러는데 우리가 말투가 딱 이상하면 벌써 딱 나오는 태도가 막 이상해. 네, 맞아요. 탈북 아이들이랑 탈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본 좁아요. 경상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쓰면서도 그것이 그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능력이나 또 이런 거로 관계 없는 것처럼 아이들한테만 힘을 갖추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로 같이 성숙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투사를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북한 하라는 거 안다고 더 말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불렀어요. 야, 근데 자꾸 그러시구나. 네 죽여 버리겠다니까. 그럼 편하잖아. 뭐 이래요. 뭐 내가 보고 말이 그래. 그리고 형들과 지낼 때도요. 그런 양보했잖아요. 항상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하다가 뭐 양보하고 그러면 형 하여 뭐. 그래도 관계가 좋아지고 시장 가서 무슨 이렇게 쇼핑할 때도 그러면 말투가 이상하네 무슨 중국에서 왔어요 이럴 때마다 참 난감해요. 그렇게 한번 지나가는 사람인데도 거기다 서서 나 북한에서 탈북해서 막 이렇게 말하기도 못하고 해가지고 그냥 아 중국에서 유학하다 왔어요 하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꺼림직하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해도 강원에서 왔다 그래 강원. 강원도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게 지방이 어떤 건가요? 어디서 살았어요? 나도 강원도 강원도에서 왔나 보죠. 근데 강원도에서 왔어. 강원 어머 나도 강원도인데 그럼 어디서 왔어? 하면 내가 거짓말쟁이 되잖아. 너 좋아진 것 같다. 네? 어? 잘 살았냐? 네? 그냥. 뭐 그럭저럭. 뭘 그럭저럭이야? 번호가 이상하게 떠가지고. 야, 너 어디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 어딘데? 아니, 영국이에요? 너 거기 왜 갔어?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황당해가지고. 영어 잘하겠다, 이제? 뭐 어때요? 영어 무슨 영어? 너 얼마, 온 지 얼마 됐는데? 저 지금 1년 됐어요. 그러니까. 너 비자는 받은 거예요? 비자 여권 다 놨어요. 여권이랑 다 있어요. 오, 이거. 혹시구나. 여권도 당연히 받았대. 몇 달 만에 받았어? 저는 와서 한 달, 3달. 진짜 빨리 받았네. 기술학교 다닌다 그랬어? 그럼 뭐 배우냐 거기서? 거기서 그냥 어떤 일자리 찾는 거예요. 그다음
내가 뭐 한마디로 가센터 하겠다면 가센터 보내지 그냥 가서 그냥 배우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러면 너는 뭘 할 생각인데? 내가 그냥 가센터 하려고. 가센터? 그럼 가센터의 기술을 여기서 학교에서 배워주는 거 아니면 가센터에 보내면 거기서 그거 보내서 거기서부터 그냥 그거 알파벳부터 하는 거야 그냥? 네.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 또 고향 친구들이 좀 여러 개 있어 여기? 네, 없어요. 많지 않아? 네. 근데 서로 다 안 만나요. 서로 다 모른 척해? 네. 그럼 왜 그래? 북한 사람끼리 지내서 뭐예요 그냥. 그래도 여기 외롭잖아. 여기는 뭐 말이 통해 뭐 먹을 게 제대로 뭐 남한처럼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서로 만나서라도 좀 해야 되는데 아예 모른 척 하는 거야? 네. 후회 같은 거 안 해? 아니, 후회 같은 건 없어요. 잘 왔다 생각이 들어? 네. 북한 사람들이 뭐 한국 뭐 나쁘고 뭐 어찌고 그래갖고 여기 오고 뭐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갖고 나빠서 온 건 아니지 내가 힘들어서 온 거지 그건 솔직히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제가 아이 애 놓고 이렇게 애 키울 자신은 없어요. 좀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일단 애 키우는 그거랑 다 돌봐주고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사는 게 애도 있어야 재밌지 그게. 아니 한국 사람들도 제 한국 사람도 이렇게 월급 빵빵 제대로 받으면서도 애 하나 키우긴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그 사람 놓고 내 그 사람을 내라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진짜 엄청 어려운 거지 그거. 그러니까 막 앞길이 캄캄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 하나 해보려면 그거 하다가도 또 이걸로 성공하겠는지 못하겠는지 그게 참 걱정 많이 되고. 그래갖고 내 솔직히 한국에서